53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. 지금 남쪽은 장마가 닿아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충청 북부권은 비 소식은 없습니다. 내일부터 아마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해가 떠서 지금 벌써부터 따뜻한 느낌이 오네요. 자, 오늘 아침에도 썰물인데 지금 옆난개들이 모래 위에 작은 모래 알갱이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대략 옆난개 서식 구간이 데크에서 한 100m 정도. 옆난개들이 지금 이쪽 부분에는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위치가 집 짓는 곳에 대한 위치를 수시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집 자체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옆난개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. 저 앞쪽에 갈매기 다섯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곳도 옆난개 서식 구간이네요. 갈매기가 앉아 있으면 옆난개들은 아마 집에서 꼭꼭 숨고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밖으로 나오면 갈매기 밥이 될 거니까. 날씨 오늘 좋습니다. 오늘 비가 올줄 알고 좀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비가 안 오면 이따 오후 1시에 모항 초등학교 학생들 패들보드 레이싱 방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.
어하. 녹화를 마쳤습니다. 아주 아주 날씨가 좋네. 그새 갈매기가 5마리에서 아홉 마리 늘었네요. 지금 데크 위에서 보면 달랑개들이 옆날개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모래